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원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입니까? 목소리들이 좀 다운된 느낌? 기분인가요? 아 그런가요? 인생은 막 슬로비드로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 요즘엔 인생이 슬로비드가 되는 것 같아서 뭐든지 느껴진다고 평소 같지 않다고 했더니 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위로 해주시던데.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 너무들 다들 그 힘드셔가지고 진행했는데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편으로 해가지고 네 번에 걸친 방송이 예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시 그다음에 다음 주가 고전시 그다음에 산문 그다음에 수능문학에 관련된 온갖 팁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수능 문학에 대해서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한 달 정도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거 드립니다. 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문법 사주 그 다음에 뭐 비문학 사주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약속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하게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방송이니까요. 아 그렇죠. 저희 뭐 이렇게 인기 위주의 방송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더 점점 유명해지고 나면은. 제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교육진단 광고를 안 하냐고 해서 일단 구독자가 없어서 광고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공익을 통해 가지고 뭔가 누구와 이렇게 후원 계약이라도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제로 한 30분은 보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 공익이고 또 우리가 전문적 컨텐츠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죠. 자 먼저 현대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시 하면은 시집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집이요? 예. 늘 시인이시잖아요. 시인이세요? 등단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은 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그냥 찍는 거예요. 정치분 이거 진짜 몰라요. 저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그냥 한번 던졌는데 오 시인이셨구나. 제 그 몽타주를 보고. 그 납득이 안 되는 게 선생이요? 국어 선생이라고 시인이라고 뭐 이런 체육 뭐 아니 설명했대. 제가 많은 사람들 태우라고 했더니 한 350명 정도 어머님들 앉아 계셨었는데 춤 선생님 같다. 근데 춤은 좀 이해가 돼요. 네, 시인보다는 춤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 뭐 시집 혹시 뭐 제목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시집은 준비 중인데요. 등단하셨구나. 엄청.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시인이 바라보는 그 시인들이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험 문제를 풀면 틀린다. 틀리죠. 네. 왜 틀려요? 뭐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면, 우선 저는 시 학습을 하는 우리 아이들.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제발 작품 공부 좀 하지 마라. 제발 작품 공부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고요. 제발 시를 감상하면서 생각하지 마라. 좀 제발 느끼지 좀 마라. 슬프다. 이런 말부터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학습으로서 이 시는 저는 시를 비문학처럼 읽어야 시를 빨리 끝낸다. 비문학이라는 생각으로 독서라는 생각으로 해야 10분 안에 끝내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를 감상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문 위에 저는 이 한 문장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이게 국어 학습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국어 읽기 역량이죠.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물음. 그럼 무엇을 묻느냐. 답지는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국어는 두 문제밖에 없다. 하나는 내용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형식에 대한 문제이다. 그럼 형식과 관련된 것은 개념이죠. 이른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겁니다. 개념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개념에 대한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2나 고3은 그 개념어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체적 구성을 입체적 구성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의미가 변형이 되면 뻔히 알고 있는 걸 틀릴 수도 있거든요. 개념 공부를 좀 뒤로 미뤄놓고요. 그럼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전 우리 아이들의 책에 등원과 함께 수업 시작과 함께 붙여주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에 수렴이 된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주제가 시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드러나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화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그 처지에서 느낀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무엇이냐만 알면 되는 거죠. 감상 단계에서는. 그런데 감상의 훈련을 할 때 완성된 한 편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적 상황이 시적 상황부터 시작해서 정서 단계 절차적 감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을 펼쳐놓고 우선 시적 상황부터 좀 찾아보고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서 파악하고 태도 파악하고 좀 시시하게 읽는 연습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반복적으로. 예, 예. 시시하게 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 문학 이론이 개념이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보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전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시적 상황 저는 이제 기호화해서 S라 그래 S 네. 시츄에이션의 S를 따서 그럼 S는 1 플러스 시공이다 그러거든요 저는 1이란 말은 1년이나 1행이나 첫 번째 문장의 시적 상황이 드러난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가 놓여 있는 처지 대상이 놓여 있는 처지를 보고 두 번째가 이제 화자 나레이터 N인데 N은 S 플러스 어조다 그러니까 시적 상황을 전제로 화제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라. 그다음에 이제 시어 W인데 워드입니다. 그 시어는 S 플러스 N 플러스 인접어다. 단계로 보면 시적 상황 파악하고 정서 파악하고 밑줄 친 시어의 인접어만 판단하면 된다. T는 주제죠. S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면 시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아까 표현성의 특징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시에 대한 개념을 네 줄로 이제 요약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그 읽고 있는 문제집이든 참고서든 교과서든 그렇게 S, N, W, T라고 해서 적는 연습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은 걸 반드시 적는 연습을 하게 되면 감상은 좀 쉽게 해결될 것 같다. 뭐 우선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원장님들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발표하신 시가 뭐 수학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 심지어 그런 시도 하면서 보고 싶었죠. 방정식을. 방정식을. 아, 그러네. 그럴 줄 알았다. 저 막 던지는데. 인생 방정식. 아 맞아. 아니 막 던지면 다 세상의 방정식 말고. 비교과 이제 수학과 관련된 네. 아이 활동을 하게 할 때. 네. 청취자분들 저 이거 저거 준비된 게 아니에요. 네. 저 진짜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네. 정말 방정식에 네. 관련된 시를 쓴다고 그 의도를 갖고 계신지 정말. 아니 한글날. 네. 한글날 왜 백일장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 아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주제로 뭘로 쓸 거야? 야 인생 함수에 대해서 한번 써봐. 인생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써봐. 그렇게 팁을 주죠. 제가 몇 편의 시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 시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아니세요. 시는 거 아니시고. 제가 근데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학습 방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쓰시는 시 스타일하고 좋아하는 시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시를 이렇게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시라는 걸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기호한다는 의미는 읽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어떤 포인트라든지 어떤 힌트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이들은 막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국어 학자로서 국어 선생님으로서 어떤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해 준 거지 원래 시스템이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아니 그 이제 저희 함께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또 대표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대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독하는 거예요. 대독. 참고서 해설서를 대신 읽어주는 노릇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국어 선생이 되고 그런 수업을 예. 듣는 아이들이 시의 감상은커녕 못하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옳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밀도당 시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시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시를 가장 안 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렇죠. 거죠. 시인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 아닌 거예요. 그 까닭이 스스로 감상해 본 경험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를 아주 드라이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하게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4단계에 걸친 연습을 일주일만 해도 사실은 읽어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대독하는 해주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어서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난 뒤에도 그렇죠. 시 감상 스스로 못하는 거죠. 최악이 이걸 생각합니다. 그 밑줄짝 뭐 라면 땡짝 뭐뭐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를 이해할 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게 아니고 완벽하게 그냥 암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아이들한테는 또 맞고 틀리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저희가 이제 그 국어 교육의 전형적인 그 작고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밑줄 쫙 이렇게 했던. 진달래 꽁냐. 예, 꽁냐.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방법이 사실은 그때는 장점이지만 지금에는 맞지 않고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시를 멀어지게 하는 또는 시를 어려워하게 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를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키면 되는데 알려주려고 하는 교육이 이제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던 것 같아요. 그분이 밑줄짝 그분이 서한샘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 네. 그분 저기 공무원 학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아, 돌아가셨어요? 잠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 작년. 예,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 감상 이제 말씀하시다가 예. 문제까지 오면은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이야기가 나와서 학력고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됐죠. 그쵸. 예를 들어 예. 화자의 정서를 물으면 그냥 정서가 선택지 나와 있잖아요. 환희, 예. 뭐 예. 즐거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지금의 선택지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예. 환희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들을 주는 거거든요. 네. 화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슬픔이야. 그러니까 감상이 아니라 선택지의 논리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가 그렇죠. 잘해요. 잘합니다. 예.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공식적으로는 객관식 시험에서 시를 평가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차라리 그건 소승평께서 시를 한 편 써보게 하거나 교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게 좋죠. 그래서 실제 그 향후 그 언어 추론 시험, 언어 논리 시험이 되면 문학이 배제가 하겠다고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나타나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죠. 나타나겠죠.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유정걸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아예 시 감상을 하지 말자고 해요. 그냥 우리 독해하자. 앞으로 시 감상하는 말 쓰지 마. 라는 얘기를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고3 수능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뭐 저학년 학생들은 감상도 하고 감수성도 길러야 되는데요. 고3 할 때 저는 아까 제가 생각한 걸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조금만 덧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편의 시를 수업하는데 5분이 안 넘어요. 저 같은 경우 한 2, 3분 정도. 그냥 즉석에서 바로 해석하고 선지와의 일치불 일치업을 따져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작품 EBS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들 같은 경우 지금 하는 걸로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너네가 이 해석 안 되는 건 문제로 출제될 수 없다라고 아예 확신을 쳐서 말씀을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능에 있어서 시는 비문학 독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주어 서술로 찾아서 정서나 태도 찾을 때는 서술어가 어떤지에 따라 정서 태도 달라진다. 뭐뭐 하리라 의지적 태도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가지고 있니라는 걸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유정원 원장님께서 워낙 잘해주셔서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 및 태도를 발현하는지 정도 내용을 찾고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하신 거를 좀 추가하자면 뭐 형식 부분에서는 표현상 특징이잖아요. 그럼 저는 원리 원칙을 좀 주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시를 보든 간에 너가 알고 있는 한도의 수사법을 다 찾아라. 두 번째 이미지 찾아라.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다. 세 번째 시에서 반복은 내용이건 형식이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나 반복된 시어를 찾으면 운율 형성 기본이거냐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화자이자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시어를 너네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까지 제가 말을 학생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동일한 건가? 저는 그 출제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네. 자주 하는데요. 그 출제자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글쓴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표현법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표현법을 이제 개념으로 익히는 것과 더불어 표현법을 감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라운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복은 가장 기본적인 강조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써서 운율을 형성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강조된 의미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 강조된 처지나 정서와 태도는 선택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집합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리법을 썼다. 강조의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점칭법이나 점강법을 썼다. 대조법을 썼다. 수미상관법을 썼다. 영탄법을 썼다. 역설법과 반어법을 썼다. 그 표현법들이 강조하는 처지나 정서와 태도는 반드시 선택지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영탄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제 그 영탄법 찾는 방법들도 가르쳐주겠죠. 감탄사 봐라. 감탄형 종결음이 봐라. 느낌표 봐라. 그런데 영탄법을 끝날 것이 아니라 영탄법의 효과가 화제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럼 그 고조된 정서는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인 거죠. 아, 뭐 그냥 기계적인 시인이 감상을 하지 말라니까요, 청취자분들. 시인이 아 객관식 문제를 풀려면 뭐, 네가 네 머릿속에서 뭐 이거 느끼고 이러지 마 좀 제발. 네. 하지 말고 그냥 네. 주어진 객관화된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도식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네. 좀 슬픈 거고 슬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방송은 이제 고3 학부모님도 들으시고 지금 초등생 학부모님도 들으신다면 초등생 학부모님들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역설적으로 시의 감상을 시켜서 수행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형식에 관련된 내신평가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겠구나 앞으로. 그리고 수능에서는 일단은 수능이라는 것만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핵심으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수능의 예. 문학에서의 현대 시를 풀 때에는 감상적인 형태로 개인이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네. 가지고 시험을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고 예. 싶은 게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충분히 시를 많이 보고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 보자마자 표현상의 특징을 찾을 수 없고 화자의 정서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제 조건은 다량의 많은 시들을 접해보고 이 훈련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된 상태로 뭐 나도 되겠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문제집 한 권에 나와 있는 시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마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는 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감상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감상 안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네, 그 점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일단은 전제는요.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점수를 주잖아요. 시간 같은 경우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요. 왜냐면 왜 봉사활동을 점수로 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뭐 반영을 하느냐. 순수한 의도가 돼야 되는데 저도 그에 동의를 하는데 반대로 또 뭐냐면 그렇게 봉사활동했던 애들이 진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봉사활동하면서 참된 어떤 이제 그 삶의 의미도 이해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원생으로서 시를 수업을 할 때 안타까운 점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문제를 푸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지만 또 한편은 이 아이들이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를 많이 이해 보는 것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재미없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재미있게 전 수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재밌어요. 애들이 시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정말 시가 재밌다고 얘기 나오고 시를 쓰러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실과 접목시켜서 이제 분석도 하고 독해다는 과정들을 알려주는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상의 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식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게 좀 설명해 주고 아이들의 어떤 의도보다는 이제 어떤 선생님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 중3부터나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수능형이란 건 결국 이제 낯선 지문을 이해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내신에 나오는 이제 그 문제에도 외부 시를 내기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낯선 시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시를 이해한다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느끼지 마라 또는 아이들에게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독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를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이제 시를 이해하는 걸 얘기를 할 때 1번이 일단 작게
작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하면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작가 외워야 돼요? 제목 외워야 돼요? 저는 반대로 물어보는 게 왜 외우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떤 한 작가의 시가 보통 이제 그 짧게는 이제 10년, 20년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의 시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막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 초기 작가와 마지막 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건 이제 예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가를 이해하는 게 일단 1번이니까 아이들이 시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의 작가인지 또는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실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 50여 명 정도의 작가는 고3이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작가는 몰라도 시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꼭 나와 있냐면요. 시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래는 시가 이제 제목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에는 맨 마지막 나오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목이라 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제목을 보지 않고 시를 정말 읽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제목은 확인 정도만 하거나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 말씀드리면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제목을 먼저 만들고 찍을까요? 아니면은 그 영화를 만든 다음에 제목을 만들까요? 어떨까요? 뭐 결론은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제목에 자기의 어떤 핵심적 내용을 넣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목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감상하는 게 아니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시는 이제 한 단어로 된 시 같은 경우는 핵심어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한 이제 문장에 한 시구를 이용할 경우는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포커스를 주기도 해요. 만약 어떤 시 제목이 향수다. 느낌 빡 오시죠. 그럼 그 제목 가지고도 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조금 긴 제목을 들어본다면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이제 정희성의 이제 시가 있거든요. 그분의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 제목을 아이들이 분석해 보라면 아이들이 분석을 뭔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봐라고 하면은 저문강이란 건 어쨌든 저물어 가는 강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저문강이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좀 계절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문강에서 삽을 싣고 해서 삽이라는 의미를 왜 썼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그 삽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지식인들보다는 다른 계층의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삽을 싣고 해서 싣고라는 건 서술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들은 시인들이 어떤 제목을 쓸 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시를 잘 알리기 위해서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목을 보면 저문강에 삽을 싣고 그다음 뭐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조금 이제 긴 편의 시인데 마지막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내가 노동자로서의 삶의 어떤 그런 이제 힘겨움들을 안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렸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제목에 되게 이제 뭐냐면 인색해요. 제목을 보는 눈이 없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에서 작가와 제목을 분석하는 힘. 그 중요도를 느끼는 것이 일단 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이제 포커스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좀 동일한 게 뭐냐면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미소 치라고 그래요. 저 시 읽다 울거든요. 제 인생에 시가 있고 저 시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 뭐냐면 뭔가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줄을 치라고 그래요. 애들이 또 시를 어디다 밑줄 치냐고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힌트였던 거예요. 화자. 시 공간. 화자와 시 공간을 알면 입체성이 생겨요. 그럼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아까 우리 라오노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다작을 또 다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독을 해야만 이제 그 연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10편, 100편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10편까지는 제가 해주지만 나머지 100편은 아이들이 하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시에 푹 빠져요. 왜냐면 읽고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애들이 울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지는 알겠어요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뒤 자기 삶이 힘들거나 기뻤을 때 제 바람은 유일하게 그거예요. 너 이 시의 어떤 내용이 네 인생의 어떤 부분에 기억될지 모른다. 그때 만약에 혹시 기억이 난다면 그때 우리는 같은 시공간을 즐겼던 거니까 내 상담을 해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감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하지만
언젠간 그 아이들에게 자양분 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지금 시해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포커스가 이제 국어 선생님들인데 이런 얘기에서 조금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시를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은 능력들을 주는 과정에 독해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럼 몇 편 정도를 읽어야 학생들이 보통 그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적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어차피 수능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고 처음 보는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근데 그럼 중요한 것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아무래도 많은 작품을 다뤄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품을 좀 다루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는 건지 아마 그 시청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네. 얘가 한 몇 편 정도 해야 돼? 이런 거죠. 저는 고3을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수능 10개년치 그러니까 다른 시를 읽는 것보다 수능에 출제됐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 10개년치 저러 개인적으로 한 20년치 정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수능 10개년치 그리고 최소한 고3 지금 배우고 있는 수특에 나오는 작품들 정도를 읽으면 급한 고3들한테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고1, 2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시라도 그렇게 해서 분석하거나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꾸준히 한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몇 편 정도인가요? 편수로 따지면 저는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한 1,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학평에 사회의 학평에 나와 있는 작품들만 유형적으로 연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이재식 원장이 제목의 활용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감상의 시작이 맞거든요. 근데 그 제목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목이 작품의 제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라는 건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이니까 제목이 제재면 그 시어 제목이 되는 그 시어의 뜻이 주제거든요. 그럼 그 시 다 읽은 거예요. 두 번째로 제목이 추상적 제목인 경우가 있어요. 추상적 제목은 그 추상적 의미의 뜻이 주제예요. 정중의 향수 추상적이죠. 작품의 주제가 향수예요. 그리움인 거죠. 그다음에 제목 자체가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용하게 그리움이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목이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추억에서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김소월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다면 다 드러낸 거거든요. 가정형으로 나타나면 이게 사실은 현실의 반대이니까 내가 보습될 땅이 없다는 상황에서 보습될 땅이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으로 감상의 방법을 익히신 걸 작품 저는 한 10작품에서 20작품이면 충분해요.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네, 100%. 자의적으로 내가 이걸 연습해서 내가 맞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도해 주는 선생님에게 한두 작품이라도 그럼 제가 이 선생님이 배운 이 내용을 이 단계에 따라서 감상을 했어요. 맞는지 봐주세요. 그걸 선생님이랑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시 공부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이들이 한 10년 전에는 현대시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현대시 어려운 게 좀 옛날보다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도 사고력이 좀 많이 이제 뛰어나졌고 또 우리 현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아까 편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한 10편 정도의 작품이 이제 좋다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한 권 정도의 문제집을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보통 한 권의 문제집에 한 50편에서 70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있지만 시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아까 저희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고 이제 우리 유정호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피드백을 꼭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조금 전 추천해 드린다면 일단은 이제 그 고3 아까 나오는지 말고 고3의 기준은 좀 그런 기준이 맞고요. 근데 고1, 2 기준이라면 배워야 될 아주 기본적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지 다 동의하시는 뭐 백석의 여승, 정종의 유리창 이런 것들은 꼭 배워야 되는 기본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집들이 이제 그 서점에 가면 왜 그 어떤 모 문제집들에 보면 다 왜 그 현대시라고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거의 시집의 내용이 그러니까 시들이 동일해요.
한 80%. 백인의 지혜라는 책이 괜찮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백인의 지혜가 네, 천재, 1학년 예, 기출 문제로 네. 만든 건데 거기 나오는 기출 문제들이 다 가장 기본되는 네. 것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배워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1학년, 2학년 내신에 편해요. 네. 3학년까지. 왜냐면 내신에 선생님 내리는 시들이 학교 선생님 내시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시들을 반영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저학년 특히 중3, 고1, 2 초반까지는 적어도 이제 아까 백인의 지혜라든지 또는 이제 서점에서 보는 기본적인 시집 더 비슷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 권 정도를 좀 하라고 추천해 주세요.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신사고에서 나온 현대시가 쉬워지는 감상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오른쪽에요. 그 화자, 대상, 정서 밑에도 그리고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 한 권을 하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신사고 출판사랑 관계가 없고요. 그렇죠. 네. 현대시가 쉬워지는 감상원리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이 문제집으로서는 굉장히 좀 연습하기 좋은 책이라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동 갈무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대소설, 현대시를. 그냥 가르치는 거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얘기했던 편수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그게 어떤 뭐 10편이든 20편이든 30편이든 그 얘기하기가 조금 좀 답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좋아한다는 거하고 학습하는 거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말 아, 이 시 너무 괜찮아. 좀 부모님들께서도 다시 이제 우리 학창 시절 겪으면서 좀 좋은 시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이제 이걸 학습의 대상으로서 이제 시를 이제 봐야 되고. 수능이라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걸 접근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이걸 문학 수업을 문학을 이걸 진짜 고등학교에서 이거 이렇게 시험에 마치듯이 해야 되는 거야. 저도 진짜 그런 게 대학교 들어가서 또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은 책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어우 지금 진짜 놀라운 거는 뭐 귀척도 하나 가지고선 진짜 거의 그냥 책에 한 3분의 1을 갖다가 그렇게 해설을 해놓으시고 막 교수들이 질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추천사 같은 작품도 그냥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때 진짜 기계적으로 저도 뭐 그렇게 뭐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구대의 그 누구야 조남은가 그냥 교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시냐 전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정말 속대 말 네. 개판으로 잘못 그렇죠. 가르치고 네. 외워갖고 네.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로 막 거기다가 다 써놓는 거예요. 또 그 누구예요? 그 좀 이여령 씨인가? 네. 그분이 이제 시 그거에 또 하는 거는 뭐 구조적으로 시를 분석해놓는데 아유 저 같은 사람도 읽기도 좀 불편하고 그냥 너무 전문적이어갖고 하는 그런 거를 꽤 대학교는 다른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시에 대한 접근하는 그런 걸로 그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도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만 짧게 얘기하면은 저도 똑같죠. 뭐 일단 그냥 예를 들어서 현대시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원론대로 그냥 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진짜 그냥 머릿속에 딱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시적 화자 누구냐 네. 두 번째 네. 그래서 그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인가 처지에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화자의 정서 태도가 뭐냐 이건 저 아니라 다른 누구도 학교 선생님도 다 똑같이 이걸 얘기한다 네 번째 시상 전개 방식이 뭐니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배워야 되지 않니 표현 기교가 뭐니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거 얘기하고 여섯 번째 작가하고 제목 봐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작가는 이런 경향의 작품을 썼다라는 것을 문학사 쪽 이렇게 뭐 식민지 시대서부터 해방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오면은 배우는 게 좀 일정하니까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경향의 작품을 썼는가 이런 거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다른 데 적용해봐라. 뭐 이렇게 하시죠. 뭐. 저는 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네. 하면 일단은 자의적 형태의 감상을 하지 않은 채 선생님과의 어떤 수업을 통해서 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현대 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과의 수업의 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니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시편을 공부할 때 좀 정신 차리고 좀 여러 번 들어주면 그리고 같이 잘 따라가면 충분히 현대 시인은 최근에 어떤 출제 경험 속에서는 예.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우리가 현대 시를 했으니까 고전 시죠. 고전 시가 아이들이 예. 제일 어려워하죠. 아 예. 그렇죠. 고전 한다는. 예. 다음 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들으셔서 다 저는 다 말씀드리니까.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진단 부과만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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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